자, 요번에 해볼 게임은 프린세스 메이커 3 스팀판입니다. 지난번에 품의 3 리메이크판이라고 최근에 발매된 그걸 했다가 완전 개똥망 게임이어서 바로 환불해버리고 그때 하려고 했었던 공주 만들기를 요번에 다시 합니다. 원래 공주 만들기는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근데 방송에서 그 리메이크판으로 공주 만들기를 첫 번째 앨범을 채우고자 앨범도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그쪽 앨범에다가 첫 번째 앨범으로 공주로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개똥망 게임이어서 버그도 엄청 많고 게임도 망이고 그래가지고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거를 원래 이 스팀판으로 요것도 사실 잘 만든 버전이 아닌데 어쨌든 이 스팀판으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만들기 고! 게임 제목도 공주 만들기지만 오늘 할 목표도 공주 만들기. 자, 여자아이 한 명이 당신을 찾아오고 10살이 된 귀여운 아이고 인간으로서의 이름 없으니까 네가 이름 지어라 라고 하는데 자 오늘 딸의 이름은 공주로 만들 거니까 뭐 공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주 곤죽 만들기요? 자 우리 딸의 이름은 공주입니다. 프린세스 이런 건 좀 뭐 그렇게 할까? 아, 그냥 공주 하자. 자 공주로 하고요. 그리고 주인님의 성은 뭐랄까 주인님의 성 딸이 공주가 되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먹어버리겠어. 그래서 그 기념으로 왕. 자 헬 엔젤 뭐예요 그 유치한 중2병 이름은. 엘사 이공주 부선 이즈렌 공주. 자 주인공의 이름은 왕. 그래서 왕공주 하겠습니다. 하이 わかりました. 아가씨 생일을 정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은 체력과 무술이 좀 많이 올라가는 별자리로 하기 위해서 저는 3월 말 또는 4월 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4월... 1일 자 4월 1일로... 아니다 3월 말로 하자 그냥 3월 31일 이때를 딸의 생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정해주세요. 혈액형은 B형을 하겠습니다. B형이나 O형이 좋은데 오늘은 B형이 끌려서 B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型ですか? 생일은 언제인가요? 제 생일은 아무런 게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10월 11일 영향이 조금 있다면은 뭐 선물 받는 횟수라든가 주인님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딸이 공주가 됐을 때 은퇴한 기사면은 추가 대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은퇴한 기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였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틀린 거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정해졌는데 왕 공주가 되었고 3월 31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자. 그대 상처로 얼룩진 기사여. 나는 인간과 꿈과 욕망을 지배하는 자. 안 읽어도 되겠죠? 은퇴한 BJ라고? 이게 주인공이죠? 나는 요정 여왕. 그대의 인생은 용맹하고 명예롭지만 젊어 상처 입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은퇴한 기사지. 이런 걸 따져보면 품의 3는 좀 품의 2에 비해서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품의 2는 주인공이 막 마왕 물리치고 왕이랑 막 친하고 왕한테 뭐 집 물려받고 자귀 같은 것도 받든가?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3는 뭔가 좀 없어 보여. 막 은퇴 기사도 있고 뭐 방랑자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도가 생긴 거니까 직업을 고르는 자유. 여왕님이 일본 말을 잘 하신다고요? 예, 그러게 일봉에 좀 취하신 것 같아요. 아, 이 스팀판이 한글 음성이 안 돼요. 따로 설치를 하면은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복잡하고 이 점이 조금 아쉬워요. 이식을 하려면 다 이식하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인님.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가씨도 기운이 넘치세요. 자 이렇게 우리 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공주로 만들어볼까요? 눈매가 초롱초롱하고요. 대화 한번 해주고 아니다 대화는 좀 일을 하다 합시다. 자 우리 딸의 상태가 현재 요런 상태인데요. 광산에 보내려면 체력이 200을 넘겨야 합니다. 일단 광산에 가야 그래야 돈을 벌기 때문에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쇼핑으로 밥을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요걸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요렇게 체력이 12씩 오르는데, 근데 문제는 많이 먹이다 보면은 살이 오릅니다. 살 이렇게 먹이다 보면 체중이 올라요. 체중이 바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닌데 보통 한 두세 번에 한 번씩 꼴로 체중이 오르기 때문에 요게 조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이렇게 체중이 오르죠. 치킨을 혼자서 다섯 마리 먹고 바로 여섯 마리 먹고,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왜냐면 광산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득이거든요. 물론 뭐 광맥이 뜨는 이벤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렇게 매기고 154 됐죠? 요러면은 46만 모자르니까 이 상태에서 일정표로 나머지는 농사로 농장을 댕기면서 나머지 체력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으로. 체중이나 키도 엔딩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 안 줍니다. 그런 거 있었으면 근데 좀 재밌긴 하겠다. 약간 왕자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키가 165 이하인 여잔 안 받는다 라든가 몸무게가 60 이상이다 그러면은 거들떠도 안 본다 뭐 그런 세부사항이 있었더라면은 조금 웃기긴 했겠네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이 생기겠지만 웃기긴 할 것 같아. 자, 좋습니다. 대화 한번 꾸준히 해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도덕성이 올라가죠? 아, 검열 당한다고?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웃길 것 같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10살짜리를 막 알바시키고 주점에서 일시키고 막 술집 보내고 그러는 게임 자체가 검열을 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은 게임일 뿐. 좋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고요. 얼마가 생겼죠? 체력이 아직도 166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방금 번 돈으로 다시 치킨을 또 먹입니다. 농장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그만큼 또 페이지가 손해니까 웬만한 건 치킨을 좀 때울 수 있게끔 치킨 먹이고, 어차피 스트레스 오르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스트레스를 올리면서 농장 두 번 정도로 치킨 먹이고 딱 광산에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고! 그죠? 요즘 게임이 아니죠. 요즘 게임이었으면은 후메2의 DD 파일 같은 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 15일이 넘어가기 전에 뭐야, 농장일 생각보다 힘들구나. 마가리타 아줌마는 이런 일을 매일매일 대단해. 아가씨랑 연륜이 다르니까요. 인간으로서의 연륜도 짧으니까 별 수 없지만 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 아, 덕분에 15일 넘어와 버렸네. 스트레스 낮춰주고, 자, 이렇게 일을 조금만 해주고 여기서 또 번 돈으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겸 한 번 더 치킨을 먹이면은 아마 딱 되지 않을까. 지금이 아, 모자르네요. 그냥 두 번 먹이자. 그냥 두 번 먹여버리고. 뭔가 이게 근거는 없는데 초반에 치킨을 많이 먹여가지고 살을 좀 찌우면은 얘가 크면서 이게 좀 키가 되는 키. 이 게임의 뭐 외향을 나타내는 수치가 키, 가슴, 엉덩이, 그 다음 허리였나요? 허리도 있죠. 이런 거 밖에 없잖아요. 이게 초반에 치킨을 많이 먹이면 좀 잘 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든단 말이죠. 물론 뭐 느낌이긴 한데 살짝 그런 느낌이 들어. 그냥 기분 탓이긴 해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혹시라도 튕길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해놓고, 자, 이제 200 찼죠?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드디어 광산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광산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득이고요. 그냥 광맥 이벤트는 1년이라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생각해서 초반에 뜬 다음에 1년 이상 보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맥 이벤트를 노리면서 한번 댕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차까지 쭉 하고 여기서 3년차까지 보내면서 프린세스 메이커2는 농부 세스 메이커고 프린세스 메이커3는 광산 세스 메이커죠. 광산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쭉 보내가지고 요렇게 가서, 네, 키가 작은 게 당연하다고. 왜요? 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73페이지 거의 반인데 이렇게 채우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놀고 먹을 만한 비용이 나올 겁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딸이 아직 싸가지가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싸가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네 가지가 없으려면은 도덕성이 300 아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과 무술 쪽 어디죠? 체력? 체력과 무술이 지금 좀 밑바탕이 돼 있잖아요. 이게 별자리 그렇게 해서 그런데 350이 합이. 근데 저게 도덕이랑
기품 요걸 합친 거에 곱하기 2보다 체력과 무술이 더 높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싸가지가 없어지는데 근데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기품이랑 이런 건 내려갈 테니까 체력은 올라가고 그럴 거라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착한 딸을 삐뚤어지게 하는 아빠라고요? 나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체력이 200 이상 떴을 때 뜨는 이벤트 즉 광산이 이제 보낼 수 있다 라는 거 이 말풍선 같은 거 좀 옮겨놓지 이 스팀판으로 하면서 말풍선이 여기 이런 데 공간 있잖아요 이런 데로 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풍선이 얼굴이랑 막 눈 같은 걸 다 가리니까 이게 또 길 때는 여기까지 다 가려버리고 참 못 만들었어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우리 딸은 이제부터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광산에서 일을 하면은 도덕성과 기품이 떨어지는데 성품과 무술이 성품 왜 그러지? 대화 다정하게 좋습니다 인사를 해버리면 도덕성이 올라가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300을 안 넘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다시 대화 다정하게 좋습니다 아빠는 정말 친절해 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이 아직 다른 인간 사회를 체험을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일이 있다든가 수업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산에다 넣어버리면은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딸을 광산에서 열심히 노동을 좀 착취를 좀 하고 좋습니다 예, 조기조교를 하는 거죠 그죠 무슨 효과가 있을 건데 아마 전문용어로 세뇌 조교 세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평소에 막 밖에 학원을 다녔다든가 뭐 수업을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렸다든가 요리를 했다든가 뭐 그런데 다녔으면은 이 친구가 그거 다닌 뒤에 광산에 오면은 광산이 아 힘든 거구나 이거 하기 싫다 라고 알겠지만 근데 그러기 전부터 바로 농장인 시키다가 광산에 보내면은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요런 생각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죠? 수확제 수확제 같은 경우는 안 나갑니다 네, 왕궁 축제인데 나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 리메이크판은 저번에 했었는데 방송에서 너무 슈렉이라서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한 두세 시간 하다 말았어요 자 가끔 맛있는 치킨을 먹여주고 아무리 조기 교육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광산이 나쁜 건지 아니면 이게 평균인 건지 어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애가 힘들어 하면은 또 이렇게 당근을 가끔 줘야죠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을 주는 이벤트 좋습니다 양말 좋고요 10골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품이 조금 올라왔어요 우리 화이팅님 2262번째 팬카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땡큐 아 유튜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화 인사 아 인사할 거 아니었는데 실수했다 어차피 도덕성은 내려가니까 뭐 자 무술이 많이 올라야 될 텐데 뭐죠? 방판인가요? 아 양육비 700골드 좋습니다 은퇴기사라도 연금이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700골드 그리고 여전히 대화 한번 무술도장에 그냥 다니까? 체력과 무술 그 다음에 기품과 106이라 도덕 182 이게 현재 288인데 곱하기 2를 넘기려면은 한 500 몇십은 돼야 되는데 아직 한참 모자른데? 뭔가 확 떨굴 만한 뭐 그런 거 없을까? 기품을 확 떨어뜨릴 만한 막 그런 거 없나? 다정하게 아니면 무술도장에 아예 보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별자리빨로 체력과 무술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 광산 자체에서는 무술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잠깐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정표에서 잠깐만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 무술도장을 잠깐만 보내자 원래 여름에 한파 이벤트가 뜬다 한파? 여름에 폭염 이벤트 말이 안 나오냐 여름에 폭염 이벤트가 떴을 때 보내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늦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파, 폭파, 폭한 폭염이란 말이 갑자기 안 떠올라가지고 좋습니다 다정하게 한번 해주고 가끔 이렇게 다정하게도 해주고 잠깐
이 광산에서 일하는 버프를 받기 위해서 무술 조정에 잠깐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체력과 무술 좀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아주 네 가지 업계 만들어야 돼요. 자, 여자애는 항상 정숙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무술이 200 이상 올라갔을 때 뜨는 이벤트죠. 여기서 무척 좋아한단다를 해주면은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좋아요. 스트레스가 알아서 관리된 효과. 다정하게 신뢰도를 올려주고, 신뢰도를 또 안 올려주면은 이 우리 딸이 공주가 됐을 때 아버지를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막 굴린다, 이걸 너무 혹독하게 하고 막 굴려버리고 막 광산에만 보내고 막 술집 보내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공주가 됐을 때 저자를 당장 참수하라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좀 부지하려면 가끔씩은 이렇게 당근도 좀 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아니요, 술집은 안 보낼 거긴 한데 그냥 뭐 말이 그렇다는 거. 자, 그래도 무술과 체력이 팍팍 올라가긴 합니다. 이게 여름에 보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뭐 500 넘겼죠?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그동안 단련한 성과를 보도록 하지. 공주, 자네의 상대는 랜디다 라고 하는데 공주라고 부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 에, 노후를 탄탄히 봐주거나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 일러스트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엑스트라지만 일러스트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라이벌 말고 이런 애들 일러스트가 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얘밖에 없죠, 랜디. 어? 뭐야? 이겼어? 아, 이게 또 별자리가 체력 무술 쪽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하네. 원래 첫 시합에서는 질 법도 한데. 네, 요즘 공주가 별로고 지금이라도 공무원 준비하라고. 괜찮습니다. 자, 공주 잘하네, 잘 싸우네. 그래, 안경을 그냥 짓밟아버리라고. 이걸 이용 신나게 하면 안 된다고. 딱 때리고 안경이 떨어졌을 때 바로 밟아버려야, 그래야 승기를 잡는다고. 아, 2대2네. 이러면 안되는데. 좋습니다. 2대2구요. 한판 이기면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이벤트가 좋은게 뜰 수도 있어요. 졌는데 이겨야 좋은게 뜰 확률이 높긴 한데 졌을 때도 투지를 불태우면서 조금 더 스테이터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이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 올라갔네요. 오케이, 스트레스가 조금 올라왔지만 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대화 다정하게 한번 해주고. 그러게요. 거의 다 됐다. 됐나요? 됐다 됐다. 아가씨의 모습이 평소랑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유 재미없어. 이렇게 되면은 애가 네 가지가 없어졌고요.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신가? 이때부터 광산의 효율이 완전 극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부 다 광산으로만. 우리 딸은 앞으로 광산에서 14살까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좋아요. 아, 자세 좋다고? 힘내볼까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불량상태에서 광산에 보내면은 모든 스테이터스가 다 올라갑니다. 아까는 위에 것들은 내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대신에 맞아 싸가지 없어지면 대화가 잘 안 통해.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면 필요 없어 하면서 저렇게 건방지게 나오죠. 어쨌든 이제부터 빨리빨리 돈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산에서 효율을 생각해가면서 인사도 해주고 스트레스 가끔 낮춰주고. 이 일러스트가 가장 귀엽다고요? 그래요? 발짱 끼는 일러스트? 저는 그 매력상태 일러스트가 제일 이쁘던데. 근데 그거는 좀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뭐죠? 아, 생일. 자, 생일 선물 줘야죠. 우리 강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환한 미소로 보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딸의 선물은 환한 미소죠. 이렇게 주고. 아, 좋아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기력과 도덕성과 성품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갓광산, 여기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도덕성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200 넘었나 보네. 신뢰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200 넘었을 때 뜬 이벤트죠. 여기서 가끔 800 넘으면은 아니 80 넘으면은 치킨 좀 먹이고. 낙반 이벤트. 낙반 이벤트는 우리 딸이 안에 갇힐지 아니면 밖에 남을지가 랜덤인데 자 봅시다. 갇혔나 보다. 과연? 대장님 몇 명이 묻혀버렸어요. 체길, 구조대를 불러올 테니 기다려라.
아, 바뀌네. 빨리 구해내지 않으면 어이 아가씨 위험해 라고 하는데, 특정 스탯이 높을 때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구출을 하는데, 이러면은 돈을 조금 더 받으면서 스테이터스가 오릅니다. 아가씨 빠른 구조로 다들 살았어 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돈 100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광산에 묻힌 사람들을 인명 구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100원을 주는, 100원이면은 이 치킨이 120원인데 대충 한 2만원짜리 치킨이라고 치면은, 인명 구조 잘했다고, 무너지는 광산에 들어가서 인명 구조를 잘했다고 한 15,000원 준 거예요. 현실로 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자연히 관리되는 것도 있으니까 심 넘으면은 인사 한번 해주고, 부탁했는데 손소원이 필요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비싼 걸 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안 비싸다면은 이런 걸 줘가지고 스트레스라든가 스탯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비싼 거 달라 그러면 조금 사주기 그래요. 대화, 인사. 자, 근데 지금 문제가 광매 이벤트가 안 떴거든요. 어, 떴나 보다. 자, 광매 이벤트 떠서 1080을 벌었는데, 이것은 뜨면은 1년이 지나야 떠요. 언제든 뜰 수 있고 완전 랜덤이고, 한 번 뜨면 1년이 지나야 뜨는데, 근데 광산에 한 2년 이상 다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좀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띄우면 딱 좋습니다. 왜냐면 저 광매 이벤트는 지금까지의 이 광산을 댕기면서, 지금 끊지 않고 계속 댕기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쭉 다니고 있는데, 당긴 횟수만큼의, 아니다, 다니면서 돈을 번 액수의 두 배를 주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소에서 실제로 그 정도에 주더군요. 하청업체 사장들의 포상금. 실제로 조선소에서 그 정도를 준다고요? 사람 구했을 때? 자, 커피잔 요거를 주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팀판 같은 경우는 HD판으로 만들면서 좀 막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봤다시피 막 이렇게 여길 넘어가요. 원래 원판은 안 그랬었는데 막 요런 도트를 넘어가고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좀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판은 아니야. 스팀판입니다 참고로. 자, 아무튼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4,000원을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노후를 편안히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 딸과 아버지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꾸준히 해주는 거는 잊지 말고, 꽁짜로 저렇게 스탯을 올려주기 때문에. 대학생 때 알바를 했었는데 철골이 무너져서 매달린 사람을 구한 분이 포상금을 10,000원을 받으시더군요. 아니, 정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10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솔직히 에반데, 1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1만원? 대우 조선 해양에서 진짜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만원 줄 거면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분만 나쁠 것 같은데. 아니, 5만원 줘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사람 구했는데 1만원 줬다고? 포상금 그것도? 그것도 이제 그냥 고맙다,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말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만이라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포상금이란 명목 하에 1만원 줬다고? 진짜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저기 10장에 100골드 준 게 짠 게 아니었군요. 그러게. 자,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60원짜리 방패 줬는데, 이걸 주면서 이렇게 기력과 자존심과 성품이 올라가니까 뭐 좋은 일이죠. 좋습니다. 따라란 따란 나란 난난난. 아, 사람들 모아놓고 박수까지 치면서 그렇게 줬다고요? 진짜요? 자, 양육비 700원은 이렇게 받고요. 이 품에가 진짜 게임 속 얘기만은 아니었던 건가, 그럼?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기하네. 내가 모르는 각박한 세상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지금은 더 나쁠지도 모르겠다고? 와, 그건 좀 놀랍다. 그러게, 10만원 상품권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역시나 키가 잘 안 크네요. 이 정도면은 제가 바란 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65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일이 끝난 후에 목욕은 끝내준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차가운 음료수를 한 잔 들이키면 캬, 응? 나 지금 혹시 엄청 아저씨스러워져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아저씨다운 말을 했고요. 그런데요 대장님 라고 광산에 완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게 좀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데,
우리 딸은 프린세스가 될 거기 때문에 방산의 우선순위 같은 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엔딩을 노릴 때는 막 우선순위가 겹치든가 뭐 예를 들면 스탯이 이 엔딩도 볼 수 있고 저 엔딩도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우선순위 때문에 밀려가지고 다른 엔딩이 뜬다든가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광산의 광부 걱정 그런 것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고양이 프린세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석 프린세스 인간 공주 고로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미스 광산진. 자, 아무튼 열심히 돈을 벌고요. 다음 광매 이벤트가 뜰 때까지 존버를 탑니다. 자, 저번 그 포상금, 아니 포상금이 아니죠. 광매 이벤트가 뜬 후부터 거의 1년이 지났을 건데 페이지가 73페이지까지니까 오케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광산에서 두더지를 만나는 건데 그거는 뭐 초반에만 댕기다가 말 거니까 걱정이 없고 그 공주가 이 게임에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양이 프린세스, 그 다음 두더지 프린세스, 또 뭐 있죠? 남국의 프린세스, 그리고 인간 프린세스, 또 하나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목표하는 게 공주, 인간 프린세스, 아 토끼도 있네요. 맞아, 토끼도 있네. 참 별게 다 있어. 자, 생일 선물은 당연히 줘야죠. 생일 선물은? 자, 슬슬 체력이 떨어질 때가, 아니 체력이 아니죠, 스트레스가 올라갈 때 됐으니까 요번엔 요걸 주고 싶긴 하지만 음식을 주겠습니다. 역시 먹는 게 제일이죠.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거만해졌고요, 스트레스를 좀 낮췄습니다. 악마? 악마는 그냥 그걸걸요? 그냥 악마? 벚꽃 축제라고 아세요? 뭐야 그게? 라고 하는데, 자, 벚꽃 축제, 미녀를 뽑는 축제인데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딸은 매력이라든가 미인 쪽으론 아무 스테이터스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북동 재현이님 2263번째 팬클럽 가입 10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아, 유튜브 보다가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심히 올려줍니다. 기력, 도덕성, 성품, 무술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돈도 늘어나고, 돈이 이 광산을 당기면은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쭉 쌓아서 나중에 놀고 먹는 거죠. 키가 잘 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네. 뭐지? 아까까지만 해도 안 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매달 한 개씩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저는 언제 한번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기도 한데 품의 3를 되게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러는 동안 키 170에다가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 광매 떴다. 자, 4,940을 그냥 목돈을 공짜로 줘버리는 클라스.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간을 좀 제한합니다. 자, 지금이 3년차 7월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4월까지만 다닐 게 아니고 광산을 조금 더 넣어서 한 번 더 광매 이벤트를 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날 때까지 안 떠도, 아니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제 광매 이벤트가 떴고 한 번도 안 뜬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한 요쯤부터 그냥 그만두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 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정도는 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다닙시다. 오케이, 그냥 댕기자. 아무튼간에 저는 이 게임의 외향적인 부분, 이 신장, 체중, 가슴, 허리, 엉덩이 이런 것들을 정말 완전 모델 같은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제 키가 170 이상의, 아이고 잘못했다. 아유, 인사했어야 되는데. 170 이상의 가슴, 100 이상에다가 허리는 개미허리, 힙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체중은 한 45,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다른 품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 랜덤이라서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좀 한번 슈퍼모델처럼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또 현실의 인간을 그렇게 하면 절대 안되겠지만 게임이니까. 자, 인사 한번 해주고, 오늘 날씨가 좋네, 기력 올려주고 좋습니다. 뭐야, 아 도덕성이 딱 이때야 그만둘 때다. 착해졌죠? 이 이벤트는 뭐냐면은 도덕성이 350을 넘겼기 때문에 딸이 다시 착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만두고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발레를 당기면서 무용교실.
자, 공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매력이 800 이상을 넘을 것.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용을 조금 댕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캉스를 전혀 안 보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이 게임을 하는 동안 한 번쯤은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캉스를 요쯤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매력이 또 오르는 여름 바캉스이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을 거고. 아, 프린세스가 7개라고? 프린세스, 남국, 토끼, 두더지, 마개, 고양이. 아, 아까 악마 프린세스 말한 게 인프 말한 게 아니고 마개 프린세스 말한 거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자, 소확제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않구요. 아, 5월의 신부도 프린세스인가요? 근데 5월의 신부는 공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 5월의 신부는 말이 또 저렇게 이쁘게 5월의 신부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아버지와의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아빠의 생일에 방패를 또 줬고요. 똑같은 걸 또 줬습니다. 딸이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은퇴한 기사인데 저번 작년에 방패를 줬으면 요번 달에는, 요번 년에는 칼을 좀 주지. 자, 인사 한번 해주고 기력 올려주고 좋습니다. 이젠 딸이 착해졌기 때문에 다정하게도 먹힙니다. 어, 뭐죠? 방판? 아, 양육비 방판이 안 오네. 아, 아버지가 왕자여서 5월의 신부가 공주라고? 그건 좀 야, 간바뜨르네. 오늘은 무용 테스트를 하겠어요. 자, 평소에 연습한 성과를 보여주세요. 게스트분들 앞에서 나와서 한 사람씩 춤을 추는 거예요. 50점 만점, 예술과 기술력 각각 50점에 두 개 합쳐서 100점 만점이다 라는 이벤트인데요. 우리 딸의 점수는 제가 볼 때는 25점 예상합니다. 25점. 아버지 왕씨니까 공주 맞다고요? 자, 25점. 일단 채점 들어갑니다. 아, 기술 점수 50점 만점 0점 받았고요. 좋습니다. 예술 점수는 21점. 그래서 총합 21점 받았네요. 4점만 더 많았으면은 딱 예측대로 됐을 텐데. 21점이 되면서 자존심이 깎였습니다. 괜찮아요. 자존심 따위는 공주가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대화, 인사, 안녕 아빠, 스트레스 공짜 낮춰주고. 그러게, 어디 뭐 개다리 춤이라도 췄나? 자, 키가 크고 있습니다. 좋아요. 느낌 좋아. 근데 이미 65페이지까지 왔는데 5cm 자란 거지. 처음이 140이니까 그렇다는 거는 커봐야 160 못 넘겠네. 나는 왜 이렇게 애가 키가 안 클까? 어떻게 해야 키를 170을 넘길 수 있을까? 나도 진짜 키 키우고 싶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내일부터 신년 축제에 참가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뭐 체력, 건강 미인 축제 뭐 그런 데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왜 왕자랑 결혼해서 공주가 되나요? 왕가에 딸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주가 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우즈, 난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 근데 어떤 점을 보시고? 인간에게 자존심이 필요해 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높아졌을 때 뜨는 이벤트 프라이드. 좋습니다. 왕자비도 영어로 하면 그냥 프린세스라고 할걸요. 자, 예절 교실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안돼 해버리면 스테이터스가 너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늦는 척 하면서 딸이 잠깐 자는 사이에 몰래 스케줄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니죠, 공부죠. 공부, 무용 교실 두 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 이러면 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용교실에 당기죠. 좋습니다. 역시 키가 잘 크는 것 같았지만 안 큰다. 선생님, 예, 무슨 일이죠, 공주양? 선생님도 어릴 땐 무용교실에 다니셨나요? 집이 가난해서 배우러 다닐 수 없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스스로 배웠는데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봤겠네요? 뭐 여러가지 해봤어, 뭐 했나요? 하는데 안 가르쳐줍니다. 호스트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고기를 몇 개가 크는 것 같다고? 저거 아마 완전 랜덤일 거예요. 자, 기사에 따르선 불합격이지 않아 라고 하는데 걱정돼. 긍지를 무척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내가 몹쓸 애라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라고 딸이 굉장히 착한 상태예요. 그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행이다, 역시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라고? 그치만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모르는 걸.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이런 딸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기특하고 말 잘해주고 아빠 생각해주는 이런 딸은 현실에 없습니다. 그것도 12살인데 12살이 저런 말을 한다? 말도 안 됩니다. 현실에 없어요. 자, 인사해주고 도덕성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좋습니다. 시험이네요. 자, 시험 요번에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오겠죠? 현실에 없다고 말했지만 가끔 TV 보면 있더라고요. 가끔 TV에 뭐 슈돌이라든가 막 그런 거 보면은 있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요번 점수는 한 40점 예상합니다. 40점. 자, 기술 점수는 24점. 그리고 예술 점수는 31점. 오, 50점은 넘겼다. 50점을 넘겼으니까 스테이터스가 안 좋네. 아, 대본 설정이라고요? 그럴까요? 애들인데? 애기들인데? 자, 대화 인사해서 꾸준히 또 올려주고 저런 것들은 뭐 안 올려도 되지만 올렸을 때 나쁠 게 없는 거니까. 아가씨의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 줘야죠. 선물은 당연히 환한 미소 좋습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죠. 그럼 나도 웃음으로 보답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아빠 생일 때 나도 그냥 웃기만 하겠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 인사해주고 스테이터스 공짜로 올려주고 좋습니다. 사실 그런 거 없고 아빠 생일 때는 제대로 잘 챙겨주죠. 딸이 착해가지고 잘 챙겨줍니다. 현실에 없는 게임 속의 딸이기 때문에 참 착해가지고. 자, 아무튼 요렇게 열심히 무용을 다녀주고요. 있잖아 아빠, 거리에서 공주왕이 예쁘네 라는 소리 들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괜찮아, 아무런 걱정도 없어 라고 하는데 도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매력이 좀 올라갔을 때, 200 이상 올라갔을 때 뜨는 이벤트인데 저 도덕성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이벤트는 뭐 떠야 되니까. 아, 선물 사는데 돈 쓰지 말라고. 성장은 요러했고요. 키가 큰 듯 많은 듯 하네. 진짜 방판 좀 알아, 방판 좀. 아, 선생님이 찾아왔네요. 마르카노 선생님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데 가정방문 온거고 아버님이 집에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버지 없다고 하니까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난 실례 이만 라고 하고 갑니다. 좋아요. 맞박이가 부담스러워요? 아가씨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와, 놀랐어. 무용교실에서 익숙하지만 집에서 만나는 거 처음인걸 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를 노리고 온 선생님 맞습니다. 인사 꾸준히 해주고 기력 올려주고 공짜, 공짜가 제일이다. 자, 매력이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요. 그래서 방판이라든가 좀 뭔가 있어야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수치가 좀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프린세스 메이커가 되려면은, 아니 메이커가 아니죠, 프린세스가, 프린세스가 되려면은 일단 매력이 800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도덕성과 기품과 성품 요런 것들은 알아서 잘 오르니까 잘 냅두면 될 거고, 그리고 체력은 200 이상이면 되니까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매력 말고 뭐 오르더라? 체력이랑? 자, 요번 점수는 22점을 기술 받았는데 제가 볼 땐 이거 뒷점수 한 45점 총합 60점. 아, 39점 별로 못 받았네. 그러면 총합은 몇 점이죠? 61점. 61점이라 다음번엔 불량으로 왕의 측실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아, 불량 상태로 왕의 측실. 발상 좋은데? 자, 이렇게 돼서 바캉스에 보내게 되는데 여름에 바캉스를 가면 이렇게 매력이 또 오르기 때문에 이게 또 은근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캉스 중간에도 인사를 또 해줄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자, 쭉쭉 올려주고 따라라란. 자, 그리고 일단 일정을 다 소화를 했는데 잠깐 중간 점검을 합시다. 기품과 성품과 매력 이 세 개가 1500을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매력을 이 800을 찍을 거니까 아마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왕궁 알바 제의를 받으려면은 기품과 매력이 40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기품을 슬슬 팔까? 아, 근데 매력보다 기품이 더 높네 아직은. 오케이, 그러면은 갑질 이벤트라고? 불량 상태에서 왕의 식실을 보면은 갑질 이벤트 같은 게 있다고? 오,
그걸 한번 봐봐야겠는데? 음악, 다이어트, 학교, 무술도장, 요리교실, 교회. 무용이랑 예절이 슬슬 섞자 이제. 무용, 예절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무용 이렇게 댕기다가 역시나 여름에는 바캉스 이렇게 한 다음에 휴식, 바캉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주를 만드는 게 신경을 쓸 게 좀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그것들만 다 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보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력 올려주고 역시 쭉쭉 올려줍니다. 아, 기품이 여기서 오르네. 오케이. 성품이 안 오르긴 하는데 기품이 오르네. 자, 가능하다면 계속 무용기실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어른이 되면 그건 힘들겠지. 좀 서글퍼지네 라고 합니다. 그치만 우리 딸은 어른이 되면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전혀 없죠. 왕궁에서 그냥 편하게 놀 텐데. 좋습니다. 왕궁에서 예법이라든가 그런 거 배워야 되려나? 또 키가 안 크기 시작한다. 또. 대화, 인사. 좋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일본 게임들은 좀 키우기라든가 아니면 뭐 여캐릭터들의 설정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다들 키가 좀 뭐 140대 후반에서 막 150 초반 그런 설정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런 게임들도 키가 잘 커봐야, 진짜 잘 커봐야 아까 말했던 170이 겨우겨우 되고 나머지는 뭐 다 150 몇에다가 뭐 160 넘기도 힘들고 막 그런 게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생일이 돼가지고 선물로 양말 줬고요. 성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저 성품은 역시나 공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습니다. 대화 인사 한번 해주고 기력 공짜로 올려주고 왕국에서 개인 방송한다고? 방판 안 온다. 제발 방판. 이렇게 돈이 많은데 방판이 전혀 안 오네. 정 안되겠다 싶으면 방판 세이브로드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목표는 세이브로드를 안하면서 뭔가 문제가 진짜로 있을 때만 그럴 때만 로드하고 웬만하면 세이브로드를 안하면서 프린세스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좋습니다. 새로 없이 품에 만들기. 자꾸 품에라고 하는데 프린세스 하나도 안 컸어. 하나도. 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이상 역시 예의를 잘 지키는 인간이고 싶어. 예법도 제대로 익히고 싶고 기사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고 싶으니까 라고 합니다. 자, 꾸준히 올려주고 대화 한번 해주고 인사 기력 올려주고. 좋아요. 저 신장도 따지고 보면 현실 평균만 돼도 표본 분포 보면 큰 편이니 현실 반영이군요.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더라? 자, 일단 수첩을 사주면서 올라가. 아, 도덕성이 좀 떨어졌네. 괜찮아. 지금 우리 딸 몇 살이었지? 자, 얌전하고 친절해졌다 라고 하는데 성품이 일정 이상 떴을 때 뜨는 이벤트죠. 이건 190대 190대요? 그건 거인증 아니에요? 신뢰도 올라가고 우리 딸이 13살이네요 13살에 147.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3살 147? 오늘은 예법 시험을 보겠네. 조용. 시험이란 소리 듣고 놀랄 정도면 애초에 숙녀로서 실격이다. 예법과 우아함을 확인해볼 걸세 라고 하는데 예법을 한번 갈고 닦아 봅시다. 딴 따단 딴 따란. 자, 시험 결과는 우리 딸은 7점. 예법이 전혀 안 돼 있군. 좋습니다. 그리고 우아함은 42점. 그래서 총합 49점이네요. 49점. 예법 시험. 우아한 숙녀가 아니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서 기력과 자존심이 떨어져 버린 이벤트가 떠버렸어요. 7점 받아가지고 난 아빠 더욱더 좋아져 버렸어. 아빠의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어머, 이건 혼잣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데 기력과 성품이 바로 다시 올라버리네. 떨어지자마자. 광산을 조금 더 많이 댕겼더라면은 이거를 약간 꽃다발 러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의 매력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이벤트를 노리면서 이런 것들 댕기고 있어도 될텐데 돈이 조금 부담이 되네요. 광산에서 그렇게 많이 번건 아니기 때문에 방판 오케이, 방판 왔다. 자, 방문판매에서 공주에 필요한 스테이터스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혹의 향수. 요게 또 꽃다발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또 가성비가 좋죠. 사주고 50을 한꺼번에. 그리고 지혜는 필요 없으니까 도덕성 질서 도덕성 올리고
그리고 고귀 이걸로 기품 올리고 그 다음에 성품 요렇게 올려주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가성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돈이 좀 남으니까 요런 걸 사도 무방할 거예요 아마. 아마 오늘 보려고 하는 목표는 굉장히 보기가 쉬울 거라서 프라이드는 필요 없었지. 체력만 그 다음 필요한데 체력은 뭐 무술을 아니 무용하다 보면 모르니까 뭐 됐고 옷쯤 이 중에 하나 사자. 뭘 사는 게 좋을까? 남극 살까요? 토끼 살까요? 이 중에 뭐 살까요? 여러분들 뭐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근데 포메 3는 진짜 옷 적다. 포메 2가 옷이 진짜 많은데 아 토끼 오케이. 토끼 3개 남극 하나네. 토끼 4개 남극 하나네. 오케이 토끼로 하겠습니다. 토끼 슈츠. 얘 또 싸기도 하고. 더 살 거냐 해. 필요 없다 해. 가라 해. 포메 2가 옷이 참 많은데. 자 갈아입어 봅시다. 바로 토끼 슈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요런 옷입니다. 요런 옷 성품이 조금 내려왔지만 매력이 확 올라요. 그래서 매력 상태 이벤트를 조금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출 수도 있어요. 있잖아 아빠, 프린세스가 되기 위해선 신분이나 재산 같은 것보다 높은 기품이 필요하대. 난 괜찮으리라 몰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높인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로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성품과 매력이 같이 높아버리면은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은 그냥 흘려듣고 인사 한번 해주고 기력 올려주고 좋습니다. 여기는 도덕성과 기품과 매력과 저렇게 딱딱 필요한 것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예절교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니바니 바니바니요? 인사는 역시나 꾸준히 해주고 도덕성을 올려줍니다. 딸이 도덕적이고 신뢰도가 있어야 역시나 노후에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일! 오케이 줘야지. 생일 선물은 당연히 환한 미소를 줍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환한 미소. 이렇게 미소를 주고 도덕성과 성품 올려주고 신뢰도도 올라왔죠. 어? 뭐죠? 아 시험. 야! 간바뜨르네. 요거는 결과가 조금 기대됩니다. 옷을 사준 것도 있고 학원도 많이 댕겼고 매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을 겁니다 아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진짜 많네. 자 그래서 점수는 어 만점. 기술 점수 만점. 그리고 다음 예술 점수는 40점. 그래서 총합 90점을 받았네요. 아쉽다. 예술까지 만점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90점 상당히 좋은 편인데 라면서 자존심이 조금 올라가면서 스트레스가 공짜로 치유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떴었고요. 벚꽃축제. 자 벚꽃축제에 나가도 조금 해봄직만 한데 이거는 조금 세이브 안 한 게 아깝네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벚꽃축제 과연. 아 감사합니다 궤적. 자 벚꽃축제는 매력을 갈고 닦는 그런 축제인데 멤버가 중요합니다. 멤버 여기에 누가 나왔냐 그것이 중요한데 보자. 로자, 미모자, 판치네, 패트리샤, 공주, 그레이스, 아니타미. 오케이. 패트리샤만 좀 어떻게 하면은 한참 딸리네. 야 700점. 3등을 하긴 했는데 3등과 1등의 표차가 300표 가까이 된다. 패트리샤 있으면 이길 수 없죠. 네, 패트리샤는 요런 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옷만 뺏을 수 있으면 저 옷만 좀 어떻게 의상실 같은 데서 특수 주문해가지고 저것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될라나? 안되겠다. 아, 옷만 입는다고 될게 아닌 것 같다. 패트리샤가 우승했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저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은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옷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아 가운데가 흘러내린다고?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조금 올라갔네. 인간의 고뇌를 생각하면서 스트레스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이벤트가 떴고요. 아 풍류환. 예 그러게요. 풍류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일정 체력 이상 올라갔을 때 뜨는 이벤트고요. 옷이 빨간색? 아 이름을 패트리샤로. 그러면 대회에서 패트리샤 두 명이 되겠다.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아니 근데 옷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옷이 있으면은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이 뭐냐 중세시대 때는 뭐 코르셋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막 겨드랑이 아래부터 살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스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옷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요리교실에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넣는 척 하면서 빼야죠. 신뢰도 올려주고 빼야 합니다. 휴 왜 그러세요 한숨 쉬고 아빠 너무 좋은데 언젠가는 작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져. 인간의 인생은 짧으니까요 이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죠 라고 하는데 만남 이별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어떠세요? 글쎄 짧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생명도 있다 생각해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멋진 거라 생각하지 않아? 요정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오 모든 스테이터스가 다 오른 이벤트. 아 효자손 별별거 다 있어요. 뭐 테이핑도 있고 어쨌든 고를 막 엄청나게 끌어 모으는 막 그런 것들은 요즘 많아요. 거기다 가짜 가슴도 있어요 요즘은. 코스프레 온 가짜 가슴. 자존심. 어 요리교실. 아 이거 못 뺐어. 이벤트가 자꾸 떠가지고 이걸 빼지는 못했네. 하필 또 마지막에 떠가지고 일단 인사 한번 오랜만에 해주고 일정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아니죠? 공부 예절 이렇게 하나라도 빼자. 아니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대중화가 돼있는데요 뭐 이미. 자 여기서 대화 한번 해주고 인사. 아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의상 중에 좀 여기 어깨도 있고 요 위에가 다 있는데 요렇게 다 가려져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의상들 있잖아요. 그런 의상들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실리콘으로 그 가짜 숨도 있어요 요즘은. 별별거 다 있어요. 자 아무튼 아빠는 돌아가신 여왕님도 만나본 적 있죠? 예쁜 분이었어요? 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예뻐요? 네가 더 예쁘지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여왕님이 더 예뻐 있는데 예쁘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딸이 예뻐서 행복하죠? 라고 공주병에 빠지면서 프라이드가 그냥 치솟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예절교실을 댕기면서 한번 예의를 배워보겠습니다. 신뢰도를 쌓고 미칠 이벤트라고? 자 아무튼 이제 바캉스 갈 때 된 것 같은데. 아 이런 라이벌 이벤트죠. 하지만 넌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달라. 난 알 수 있어. 그래 고마워. 너야말로 유일한 내 라이벌이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라이벌이 떠버리면 이제부터 여길 댕길 때마다 뭐 대결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를 뭐 오래 댕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걸 오래 댕기다가 라이벌이 친구까지 되면 모르겠는데. 자네도 우리 교실에 다닌 지 꽤 오래됐지. 그렇네요. 처음에 이렇게 분방한 아이가 예법을 익힐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장학에도 제법 그럴싸해졌어. 그죠? 예, 외형적으로 그럴싸해졌습니다. 그다지 자신이 없지만 자신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네. 아 네. 하지만 확실히 나아진 거는 조금씩 착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법일세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훈수 한번 들어주시고 바캉스에 갑니다. 자 바캉스에 가면은 여름이니까 매력이 오르겠죠? 매력이 쭉쭉 오릅니다. 이렇게 541까지 올랐고 좋습니다. 이제 좀 많이 올랐죠? 매력도 높고 기품도 높고 성품도 높고 도덕성도 높고 오케이.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앞으로는 남은 일정 동안 매력만 올려도 무난하게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공주를. 그치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좀 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해놓고 나머지 일정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자 요 타이밍에 왕궁 알바를 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품과 매력이 40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궁 알바 제의를 받기 위해서 알바에서 어딨냐 메이드를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될 겁니다. 지금의 스탯이라면. 아 주지사 같다고요? 이마 너무 넓어서. 로즈 장미. 자 이렇게 메이드 일을 하는데 자존심이 떨어지고 성품이 조금 내려갑니다. 그치만 이것은 잠깐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일정 스테이지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알바를 시키면 요 아주머니가 왕궁을 방문해서 집중한 일을 배웠는데 왕궁이 사람이 부족하대요. 신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왕궁이잖아요.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부탁이죠. 자, 품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아가씨를 소개해주세요. 해? 해가 아니에요. 벌써 당신을 소개해두었거든요. 누구 맘대로. 하지만 신여 아르바이트라니 대체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메이드랑 똑같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왕궁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왕궁 알바를 댕기면서 왕자님을 만날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댕기면 안 되니까 대략 한 열몇 번 댕기면서 왕자를 세 번 정도 만나야 합니다. 왕자랑 썸을 좀 타야 되니까. 이제부터 일정표 알바 왕궁 시녀가 생겼죠.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번 정도? 오케이, 요렇게 놓고 한번 왕궁에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했었지만 왕자랑 썸을 전혀 안 타고 그냥 프린세스가 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댕겨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네, 썸을 타야 합니다. 그냥 왕자랑 썸 안 타고 압도적인 스탯으로 눌러서 공주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뭔가 불쌍한 느낌이라 그래도 연애 결혼 해야지. 아무리 중세시대라 하더라도 연애 결혼이 좋지. 자, 왕자랑 썸 타는 이벤트죠? 아, 아니네. 친구 이벤트가 떴네. 안녕 나테라. 아무리 동급생이라지만 존칭도 없이 이름만 부르다니 예의가 없구나. 자기가 먼저 그렇게 불렀으면서. 뭐 괜찮아, 용서해줄게. 다음 예법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나랑 너의 실력 차이를 알게 되겠지. 알겠지? 도망치지 말고 정정당당히 승부하는 거야. 호호호. 휴, 언제나 봐도 이상한 애라니까 라고 하는데 저 친구는 이제 우리 딸이 공주가 되면은 참수 확정이죠. 수학제? 이거는 참가해도 아마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한번 나가보자. 그럼 그만큼 빠진 만큼 왕궁 시녀를 좀 더 넣어야겠네. 수학제 폰트가 고딕체.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그 아리엘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딸의 점수는 아니타 있나? 없네. 아리엘이 여기 있네. 우리 딸은 여기 있죠, 여기? 3등이네 또. 또 3등이야? 아리엘, 올리브, 공주. 이 대회 나가는 것마다 3등을 해. 차라리 2등이라도 하지. 자, 아무튼 여기는 뭐 안 될 거 알고 했고 이것도 세이브로드를 반복하면은 충분히 될 확률이 있는 상태긴 한데 근데 한번 재미로 나가봤고 생일을 챙겨주는 이벤트 15골드를 줬고 성품이 조금 올라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왕궁 시녀 알바가 조금 빠졌으니까 그만큼 더 넣어줘야겠죠. 여기 수학제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여기다 왕궁 시녀를 하나 더 집어넣어주고 오늘도 토끼 옷 입고 열심히 왕궁에서 일을 합니다. 이 의상에 따라서 도트의 의상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게임이었더라면 좀 더 갓게임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꽃다발 비싼 거 달라네. 무려 200원짜리를 또 안 사줄 수도 없고. 자, 매력이 올라가면서 스트레스가 44씩이나 떨어졌고요. 신뢰도가 조금 올라왔죠? 괜찮습니다. 우리 딸 일 잘 못하네. 일 되게 못하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역시 왕궁 멋지구나. 동경하게 돼. 그치만 집정관님은 좀 심술궂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몰라. 뭐야, 아직도 있었나? 우와, 집정관님 오늘 근무 시간은 끝났다. 남아있어도 수당 같은 건 안 나와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네. 이 왕자 잘 못 만나는데 근데 지금 양육비 700원 받았고 좋습니다. 연금 받았고 네, 여자 맞아요. 아, 저렇게 일을 못하니까 그럴만하다고. 왕궁에서 일하는데 성품이 떨어지네. 인사해서 스탯 올려주고 좋습니다. 왕자 너무 안 만나지는데 근데 다시 해야겠는데 이 정도면. 세이브로드 조금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만났다. 후, 외국 지쳤어. 이런 아가씨 청소 중이야. 힘들겠는데. 별로 힘들진 않아. 왕궁 일은 즐겁거든. 헤, 특이한 애구나. 난 왕궁은 심심해서 싫은데. 그치만 왕자님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왕자님이랑 만나고 싶은 거야? 얘가 하는 말이죠. 꼭 만나고 싶어. 이게 말풍선이 이쪽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얘께 지금 여기 뜨고 얘께 여기 뜨니까 헷갈려. 아, 이제 가봐야겠다. 이러고 있다간 아도치님한테 혼날 거야. 아,
이렇게 왕자를 한번 만났습니다. 네, 저 친구가 왕자입니다. 오렌지족 날라리, 맞아요. 옷도 날라리처럼 입어가지고 세이브 한번 하고 왕자를 만나야 되니까 혹시라도 로드할 수도 있으니까 해놓고 좋습니다. 여기서 왕자를 3번까지 만납시다. 인사 한번 해주고 스택 공짜로 챙겨주고 자, 잘 올라갑니다. 만나나요 또? 아, 신년 축제. 신년 축제는 나가지 않는다. 벚꽃 축제란 모르겠는데 예법은 나가지 않는다. 학교? 자, 넣는 척 하면서 몰래 바꿔치기 해야죠. 자, 신뢰도가 100을 찍으면서 일단 신뢰도 작업은 끝났고요. 왕궁신녀 두 번 더 넣고 이제 별로 안 남지 않았나? 아니네, 꽤 남았네. 저 안에 왕자를 두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로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신뢰를 잃었다. 자, 왕자님 왜 안 나오시나? 대화 인사 찾으러 오실 때 됐는데. 뜨나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 생각해봤는데 사람은 긍지를 잊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기사였던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있나? 그래, 역시 그렇지. 아, 별거 아니었네요. 별거 아닌 대사 이벤트였고 슬슬 치킨을 한번 먹일 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이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전에 치킨을 좀 먹여줘서 잘 달래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4로 만들어주고 필요 없다. 거의 다 왔어. 자, 페이지가 지금 80페이지가량이 남아있는데 아주 여유롭습니다. 널널합니다. 역시 세이브 로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왕자만 잘 나온다면. 이러다 진짜 왕자 안 나온 거 아니야? 인사 한번 해주고 왕자님? 나왔다. 오케이. 어이쿠야, 지쳤어. 여, 아가씨, 오늘도 청소인가? 어라, 전에 그 사람이네. 하하하, 기억해주고 있는 건가? 그야, 당신은 별난 사람이었는걸. 별난 사람인가? 왕궁에는 왕자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난 사람들밖에 없네. 왕자 같은 건 만나보면 재미없는 남자일지도 몰라. 그럴 리가 없어. 난 왕자님이랑 결혼하는 게 꿈이니까. 오, 왕자 들으면 기뻐하겠는데. 정말? 당신 왕자님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 그냥 상상일 뿐이야. 뭐야,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돌아갈래. 후후후, 재밌는 애야 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디아. 완디아. 자, 성장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일단 150을 곧 넘길 것 같습니다. 키가 곧. 부탁이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부탁이 많어? 뭐 허구한 날 뭘 좀 달래. 왜 이렇게 부탁이 많어? 지금 매일매일 청소하고 있지만 이렇게 왕구 안에 있다 보면 프린세스가 된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그지? 이때 일시켰던 사람들을 프린세스가 된 뒤에 다 참수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이제 본인이 뽑아서 다 이제 인사이동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참수해버리고 생일 선물 줘야죠. 생일 선물은 당연히 환한 미소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 도덕성과 성품이 올라가고요. 딸이 조금 더 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좀 바뀌면서 아까 없었던 게 조금 생기긴 했지만 역시나 패트리샤에 비하면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수준이긴 한데 조금 컸죠? 좋습니다. 아, 우즈 때문에 3인 가족이라고? 우즈는 요정이라서 이슬만 먹이면 되지 않을까? 인사 너 참수. 자, 뜨나요? 떴다. 오케이. 세 번 만났다. 오랜만이네. 네 웃는 얼굴을 다시 보게 돼서 기뻐. 어머, 말재주가 좋구나. 하지만 나한테 왕자님 뿐이니까 안 돼. 하하, 왕자 부러워지는데. 하지만 당신도 좋은 사람 같으니까 제 2후보로 삼아줄게. 하하하, 만일을 대비해서인 거야? 왕자에게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 왕자님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 후후후, 정말 재밌는 애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썸을 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 번 딱 만나면은 프린세스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 채웠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조건들을 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매력에 매진을 합니다. 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무용교실에 댕기면서 벚꽃축제 우승을 목표로 댕기도록 합니다. 휴식 한번 해주고 바캉스도 보내고. 아, 이제 안 만나주니까 밀당이라고? 그런가요?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소리야. 아, 그니까 세 번 이상부터는 똑같다 그거죠? 대화, 인사, 스트레스 낮춰주고. 딸 얼굴에 왜 줄 그었나요? 줄이 그어져 있나요? 그러네. 여기 줄 그어졌네. 그러네.
이거는 스팀판 고질적인 버그 중에 하나예요. 저것 때문에 평가를 좀 낮게 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딸이 조금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뭐 건강한 건 좋은 것이긴 한데 조금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네. 몸무게 때문에. 자, 오랜만에 무용교실에 나갔더니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번 시험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의 점수는 대략 한 70점 예상합니다.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얼굴에 금이 가버렸네 진짜. 자, 점수는 43점 받았고요. 일단 여기 자꾸 따라댕겨 이거 금. 옷을 한번 벗겼다 입히면은 없어질라나? 아, 잘 받았네. 자, 그래서 총합 90몇 점 받았네요. 93점인가요? 어, 잘 받았네. 자존심이 올라갔고. 자, 여기서 잠깐만 옷을 바꾸면은 이게 바뀌면서 줄이 없어지지 않을까? 어, 없어졌다. 없어졌다. 다시 입히면은 아, 뭐지? 토끼 옷은 줄이 그이나? 아, 저 뭐지? 없애버리고 싶은데. 자,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은 요렇게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일이 아니죠. 스탯을 올립시다. 인사 한번 해주고. 그러게. 어? 바캉스인가? 재밌게 즐기고세요 라고 하는데 역시나 요번에도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름 바캉스를 왔습니다. 뭐... 어? 아... 어허... 섹시한 옷과 고양이 슈츠를 파는데 섹시한 옷은 불량 상태 봐서 밖엔 못 입기 때문에 지금은 사봤자 입을 수조차 없고요. 그 다음 고양이 슈츠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고양이처럼 이렇게 그냥 전신 타이즈예요. 그냥 뭐 이쁜 고양이 그런 게 아니고 소인 코스프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내복 같은 그런 의상이라서 별로 안 이쁘고요. 자, 요거는 안 사는 게 좋겠네요. 고양이 프린세스가 될 것도 아니니까 요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3천이라서 이게 또 싸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싸지도 않아가지고. 자, 아무튼 공부나 해서 800이나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방판이 그냥 집으로나 찾아올 것이지 지금 쓸데없이 이런 데로 와가지고 바캉스를 따라와가지고 참 부질없다. 자, 7년차 6월 거의 뭐 끝나가죠. 여기까지 넣으면 192페이지에 끝나는데 거의 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자, 좋습니다. 방판이 바로 왔네. 따라다라단딴딴딴딴.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태님. 자, 요번에도 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향수를 사고요. 그리고 더 살거냐 해. 산다 해. 질서. 프린세스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도덕성, 기품과 성품을 더 채워주면은 완벽해집니다. 요렇게 해주고 됐어. 이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가. 가라 해. 필요 없다 해. 가시고. 역시 아까 살 때문에, 아까 몸무게 때문에 이걸 걱정했는데 이 이벤트가 뜨면 스트레스가 확 오릅니다. 48kg가 됐네요. 아, 자, 그래서 살이 쪘다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무려 57이나 받아버리는 요런 이벤트가 떠버리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 한번 인사해주고 기력 올려주고. 48kg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통통해야 보기 좋지. 복스럽게 먹고. 보자. 150cm에 48kg. 이것들에 따른 이벤트도 있거든요. 가슴이 또 너무 크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엉덩이도 마찬가지고. 이것들도 사실 조금 걱정이긴 한데 괜찮겠지? 자, 아무튼 열심히 다니면서 키가 하나 더 컸고 무용을 배웁시다. 무용교실에서는 라이벌이 안 떴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 타이밍에 한번 세이브하고 저장하고. 원래 다른 빡빡한 그런 엔딩을 목표로 할 때는 인사를 매번 꾸준히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안 까먹고 막 그러는데 오늘의 목표는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생일, 아빠 생일 이벤트 떴고 손수건을 주면서 15골드를 썼다고 합니다. 성품이 또 올라갔고요. 좋아요, 무난합니다. 뭐죠? 아가씨 기품 정말이지. 저조차도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요정나라의 여왕님이 떠오를 정도로
그건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기품이 일정 이상 올라갔을 때 뜨는 이벤트고요. 자, 매력이 800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품도 900이 넘어갔고 이 정도면은 1500 이상도 됐고 충분합니다. 뭐죠? 아, 양육비 700원 받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중간 점검을 하고 자시고 필요 없고 그냥 다 됐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놀아도 됩니다. 바캉스, 그래, 가. 이거는 취소 안 할게, 가.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체력 200 이상이니까 충분히 됐고, 그 다음에 자존심 필요 없고, 도덕 600 정도라고 치고, 기품, 성품, 성품이 조금 애매하겠는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300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품, 성품, 매력, 이거를 합쳤을 때 1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무난하죠? 무난하고 왕자 3번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딩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일정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뭐하지? 광산이나 보낼까? 아마 푸메레 프린세스가 되는데 야. 센스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것만 딱 지키면은 아마 됐을 거예요. 물론 그 연애 결혼을 안 할 거면은 그냥 스탯 찍눌 결혼을 할 거면 모르겠는데 연애 결혼이라서 조금 더 낮게 될 겁니다. 원래 그 왕자를 안 만나고 프린세스가 되려면은 막 체력, 지력, 기력, 프라이드, 뭐 도덕성, 성품, 센스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500을 넘겨야 되고 되게 높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연애 결혼이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연애 결혼 안 하려면은 엔딩 보기 직전에 1000골드 이상 있어야 돼요. 지참금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 기품이랑 내력은 999여야 돼요. 어? 설마? 아... 다행이다. 오케이, 이상한 이벤트인 줄 알았네. 자, 가라 해. 안 산다 해. 좋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총 엔딩이 몇 개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 6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 안 세봐가지고. 대화, 인사. 우리 딸이 조금 아쉬운 게 머리가 좋았더라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정교사 알바 같은 거를 시키기라도 하겠는데 조금 그런 것도 아니라서 미묘해가지고 대략 한 2,000원 정도 남겼을 때 그냥 그때부터 노는 식으로 보내가지고 돈 안 쓰면서 존버하면서 엔딩을 노리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6개?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네. 기력 좋아요. 아, 이쁜데 머리가 없다고. 괜찮습니다. 공주가 되는데 머리는 필요치 않죠. 고민형 사주고. 좋아요. 자, 매력이 조금 미묘하긴 한데 도덕성 떨어졌고 힙이 올라갔고 좋습니다. 2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일정표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남은 돈으로 다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유행동 좀 넣다가 쭉 넣다가 이제 놀고 먹겠습니다. 11월, 12월. 에, 그죠. 국정 왕자가 잘 보겠지. 그렇게. 그러네. 아, 머리가 없다고. 듀란. 바캉스 보내고 자유행동 쭉 요렇게 하다가 끝나면은 완료. 192페이지까지 쭉 가다가 오케이.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게 세이브로드를 안 하고 공주가 될 거였기 때문에 어디 뭐 축제 같은 것도 그냥 진다고 다시 하거나 그러진 않고 세이브 한번 하고 요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5살이라서 애가 좀 더 클 날이 많이 남아있어요. 일러스트의 변화라든가 그런 게. 이제는 스트레스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인사는 뭐 기력 같은 걸 올리는데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쓸 필요 없겠고 공주의 생일은 아예 맞다. 우리 딸 이름 공주였지 참. 자, 좀 더 크면서 이렇게 모습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나름대로 컸어요. 머리도 길었고. 테스트. 그만두기 직전인데. 마지막 테스트다. 세상에서 공주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이랬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있기는. 제가 뭔가를 안 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서 많이 해보긴 해봤는데 저도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모르는데 41점 받았고 예술 점수는 만점. 그래서 총합 91점으로 무용교실을 접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갑바가 생겼다고?
벚꽃 축제는 나가야죠. 예, 이거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벚꽃 축제에서 한번 우승을 해봐야지. 놀고 먹을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자, 그래서 씩 하고 웃는데 어라라, 왠지 여유 만만이시네요. 갓파임을 보여주마. 자, 봅시다. 공주 여기 있죠? 밑에 세 번째, 여기. 아마 1등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올리브가 조금... 아슬아슬했다. 20표, 아니 30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돼서 지참금이 아니죠. 3000골드가 더 들어왔고요. 훌륭한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더 잘 보여주길 바라네. 그러게, 바캉스를 좀 더 많이 넣어도 되겠네, 이런. 그렇다면은 이 3000골드를 가지고 바캉스를 계절마다, 계절과 나이마다 봅시다. 그래서 이때부터 15살 봄 바캉스, 여름 바캉스, 가을 바캉스, 그리고 겨울 바캉스, 그 다음 봄 바캉스, 여름, 아 여기 들어있네,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근데 아마 17살이랑 18살이 똑같을 거라, 아니 16살이랑 17살이 똑같을 거라 저게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아, 옷도 좀 사달라고요? 지력은 안 올릴 겁니다. 다녀오세요. 요게 봄이죠. 아, 봄 이쁜 것 같아, 일러스트. 어? 안 돼!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건 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옷 좀 바꿔야겠네요, 진짜. 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라고 했잖아요. 저런 이벤트 위험합니다, 저거. 토끼 옷 입고 봄에 바캉스를 갔을 때 토끼 공주가, 예, 토끼 왕자가 스토킹하고 있는 건데 토끼 공주가 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옷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 어디보자. 화려한 드레스, 예쁜 옷 이렇게 있는데 예쁜 옷이 이쁩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별로 안 이뻐요. 그래도 한번 사봅시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사보고. 예쁜 옷이 좀 무난합니다, 저게. 화려한 드레스는 어떻게 생겼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이 옷을 보면서, 그 왜 품의 2에 보면은 되게 뭐랄까, 진짜 중세시대 귀족들, 귀 부인들이 막 코르셋 끼고 그런 옷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거를 또 무슨 스타일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죠. 예, 화려하긴 해요, 확실히.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더위다, 조심해라 라고 하죠. 자, 바캉스 매력이 더 올라갑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바캉스를 마음껏 다녀도 되고. 네, 반갑습니다. 빰빠밤 빠바바밤 빰빠밤 빠바바밤. 자, 이제부터 옷도 바꿨으니까 바캉스에서 누구 만날 일도 없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놀죠? 계속 놉니다, 우리 딸. 야, 근데 품앤 3 리메이크판 만났네. 리메이크판의 그 답답함을 느끼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니까 진짜 좋다. 아, 리메이크판 너무 답답해. 자, 아무튼 체력 올라가고 성장했고, 키 152 됐고. 네, 쾌적하죠? 계속 놉니다. 나머지 충분히 놀고 쉬고 하다가 엔딩 보면은 공주. 공주 되게 참 쉽죠? 노는데 체력이 드니까 체력이 올라가네. 신기하다. 소학제 한번 나가... 그래, 집에서 어차피 놀건데 나가보자. 맨날 놀기밖에 안하는데. 자, 소학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로를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한 700 정도는 되니까 세로 반복하다보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근데 아마 질 거예요. 아마 아리엘이나 뭐 아니타한테 지겠지. 자, 공주 밑에서 두 번째. 제 딸의 점수는 3등이네요. 3등. 순간 2등인가 했는데 3등. 네, 맞아요. 저 시내에서도 왕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길 가다가. 간혹 뜹니다, 간혹.
거죠? 아, 생일. 생일 축하로 25짜리 장신구를 주면서 기품이 999를 찍었고요. 아, 자유행동만 자꾸 한 적도 있다고? 왕자 보려고? 그러게, 이렇게 자유행동 많으니까 왕자를 만날 수도 있겠네. 항상 시중으로 따라댕기네, 우즈는. 왜 근데 우즈로 바꿨을까? 양육비 700골드, 먹고 놀 돈 또 생겼고 3600, 좋아요. 원래 그 누구였죠? 큐브, 큐브가 더 괜찮은데. 자, 이렇게 10골드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성장은 이러했고. 아, 컨셉 요정이라서. 아, 큐브는 그 마계의 그거라서. 그러네, 안 맞네. 큐브는 아마 마족이었죠? 마족에서도 좀 대단한 마족, 마치 제로스 같은. 자, 신년 축제인데요, 예법은 하다 때려쳤기 때문에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품이 높고 그렇긴 한데, 예법 나갈 법도 한데. 아, 하긴 집에서 어차피 노니까 나갈 걸 그랬다. 예, 쓰리만 제 맞아요. 다녀오세요. 자, 요번에 바캉스, 겨울 바캉스. 16살 겨울 바캉스. 뭐죠? 요정도 마음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지만 인간의 음악은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점이? 말로 하긴 어렵지만 요정의 음악은 때로는, 아, 떠오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이고, 인간의 음악은 머리로 생각해서 확실히 만들어낸다고 할까. 춤도 그렇잖아. 요정은 춤은 그런 게 없거든, 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으세요? 춤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의 음악도 나쁘지 않아, 라고. 기력이 조금 올라가는 이벤트 좋습니다. 센스가 200을 넘겼을 때 뜨는 이벤트죠. 자, 또 놉니다. 또 펑펑 놉니다. 공주 되기 전까지 산책 나가고. 누구 만날 때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카노 선생님 한 명만 만났죠? 자유행동 하다가 누구 만날 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 근래 한 것 중에서 고양이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 고양이를 만나기가 은근히 어렵죠. 우즈는 요정 주제에 뭔가 아는 게, 아, 많이 입고 있다고. 아, 요정인데 옷을 많이 입고 있다고. 자, 선물 줘야죠. 선물은 당연히 환한 미소입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죠. 좋습니다. 뭐죠? 아, 바캉스? 오케이. 자, 바캉스는 가을 바캉스. 이 일러스트를 볼 때마다 뭔가 이 이마의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가 좀 넓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일러스트는 볼 때마다 위화감이 느껴져. 마치 그 대머리, 그 머리 길게 대머리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변발. 변발이요. 자, 우리 딸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일러스트, 17살. 엔딩 보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토끼 옷을 입혀서 얼마나 컸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컸고요. 딸의 최종 형태예요, 이게. 요 상태에서 더 이상 크지 않고 엔딩이 나옵니다. 어쨌든 옷 바꿔입고 저거 입으면은, 아, 화려한 드레스도 한번 입어보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도 여전히 안 보이네요. 어쨌든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마무리를 합시다. 네,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방판이 막바지에 왔네. 방판 돈이 지금 얼마 있지? 2600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사주자. 향수 한 개만 딱 사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해. 가라 해. 예, 퍼펙트 합니다. 이제 페이지도 얼마 안 남았고, 아가씨 아름다움은 빛나는 보석 같네요. 이 매력이 900 이상 떴을 때 뜨는 이벤트인데 선물이 도착했고 양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돈을 갖다 바꿨다 그거죠. 좋습니다. 매력이 높을 때는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거. 자, 세이브를 한번 하고 엔딩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오케이. 따라라란. 전사요? 뭐 무사수행이요? 아니면 어떤거? 아니면 엔딩 쪽의 전사? 153, 153이라 아, 기록적인 더위, 무더위 이벤트. 바로 또 뭐가 떴는데, 뭐지? 왜, 아, 밖에 있다 들어왔나? 아마 돼있을걸요, 이거? 용사 막 그런거? 현상금 사냥꾼. 자, 이렇게 계속 쉬면서 집에서 놀다가 바캉스 철 되면 바캉스 가고, 아주 그냥
좋은 인생이죠. 맞아. 품에 3는 매년마다 일러스트가 달랐구나. 좋네. 자, 여기서는 뭐 굳이 산다면 여신의 빛 정도? 요것만 딱 딸랑 사주고 성품 좀 올려주면서 보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먹고 좋겠다, 그죠? 여기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럼 진짜 부러웠을 텐데. 딴다란다라다란. 자, 체력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몸무게가 몇이라나? 몸무게가 57이네. 곧 60 되겠네. 좋습니다. 또 쉬고 또 놀고. 자, 페이지가 지금 열몇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12개 나왔죠? 곧 끝납니다. 봄인가요? 아, 가을이네. 가을. 센스가 올라가고. 아, BJ 엔딩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 헤비. 헤비라. 체중이 59kg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일, 양말 10골드 썼고요. 성품이 고와졌고. 체중 60 찍었다. 오케이. 아, 내 살 좀 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요? 건강에 좋으신데요, 뭘. 위로 같은 건 듣기 싫어. 아, 스트레스다요. 맞아, 이럴 땐 단 걸 먹고 기분 전환을. 정말 걱정하고 계시긴 한 겁니까? 라고, 기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왔네요. 살이 쪘다고, 60kg가 되면서 살 쪘다고 불평하는 이벤트. 좋습니다. 에이, 설마 60kg라고 공주 안 될라고. 되겠죠, 뭐. 좋아요. 그러게, 키 150대 초반이고 몸무게 60kg. 봄이 좀 있어서 들어줄래? 뭐죠? 아, 허리가 굵어진 것 같아. 살찐 이벤트 연쇄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네. 하지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뭐가 그런 내용이야? 매너 진짜 없다니까. 넌 인간 소녀의 고민 같은 건 몰라. 처음부터 질문하지 말든지.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또 올랐고요. 자, 살이 찌는 바람에 지금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허리라든가 뭐 체중이라든가. 이젠 엉덩이도 크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왕자 뚱녀 취향이라고? 자, 키도 크긴 컸다. 그래도 154 됐다. 154가 됐습니다. 자, 또 쉬면서 도덕성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바캉스인가요? 바캉스 한번 가고. 겨울 바캉스. 17살 겨울 바캉스죠, 이건? 자, 4페이지 남았습니다. 과연 공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태가 좀 그런데 될 수 있을까요? 보트라 만나는 이벤트. 도덕성 올랐고. 방판이 마지막에 왔는데 너 그냥 가. 안 사. 70. 아, 그러게. 70을 갈 수도 있으려나? 다이어트야. 휴. 또 이벤트죠. 이상한 얘기긴 한데. 네. 너 엉덩이가 큰 여자애 좋아하니 역시 살찌면 이게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도. 엉덩이는 매력적이고. 아니, 그게 하지만 작은 엉덩이도 귀엽고. 내 얘기야, 내 얘기. 아, 난 엉덩이가 큰 편이잖아. 역시 작은 편이 이쁘지 않을까. 아, 정말 고민이야. 아니요, 그 엉덩이도 괜찮아요. 라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았습니다. 좋아요. 보통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세이브하고 한번 엔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0kg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딩 보기 전에 맥인 다음에 봐볼게요. 나테라. 나테라 만나서 기력이 올라갔고. 그래서 마지막인데. 또 쉬고. 192 됐고. 자, 마지막 행동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나와서 행동을 했고. 꽃다발을 받고 싶어. 그래. 아, 근데 먹을 거 먹여야 되는데 이병 깎였네. 요렇게 돼서 생일 선물로 일단 밥 주고. 이걸로 170 아니 170이래. 70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번당 하나씩 오르니까 이거 가지고 70 만들긴 조금 힘들 것 같고 60 후반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치킨 먹이면은 이제 9번 더 줄 수 있으니까 65 됐고 그 다음 한 번 더 먹이고 또 먹이고 66 됐고 푸파 아 푸파요 푸드파이터가 되는 푸드파이터로서 BJ 하면 되겠다. 스트리머 더 산다. 68 됐고 69에서 끊기겠네. 딱 69까지네 이게 뭐 판매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치킨으로 69kg를 찍었고 엔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디보자 요렇게 신장 154cm에다가 체중 69kg 83, 64, 90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두껍다고 하고 엉덩이가 크다고 하는 요런 딸의 상태로 엔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은 공주의 행보를 지켜본다. 과연 되나요? 된 것 같다. 됐네 됐네. 자 왕자가 의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왔죠.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왁 아가씨 그 큰일이에요. 네 어머 어서와요. 어찌된거야 그 차림새는. 오늘은 너에게 묻고 싶은게 있어서 왔어. 뭘까 그게? 넌 왕자와 결혼하고 싶댔지? 그럼 그게 나의 꿈일걸. 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래? 뭐? 내 부인이 되어줘. 아 하지만 그건 네가 싫은건 아닌데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다가 나에겐 프린세스가 될 꿈도 있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아니,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갑작스럽고. 아가씨, 아가씨, 저기요. 어라, 뭐야, 우즈. 왜 그리 허둥대? 왕자님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뭐? 우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자님이라고요. 성에 계신. 뭐? 당신이 왕자님이라니. 어째서? 좀 빨리 말해줬더라면. 미안해. 왠지 말을 하기가 껄끄럽더라고. 게다가 왕자란 걸 알게 되면 너랑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주겠니? 아가씨 왜 그래요? 배 아파요? 슬퍼요? 아니 좀 놀라서 눈물이 난 것뿐이야. 정말 기쁘거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요 잘 됐어요. 하지만 좀 두려워. 걱정 말아요. 이 우주가 함께 하잖아요. 절대로 행복해질 거예요. 넌 안 데려갈 건데? 넌 아빠 시중인데 이제. 아름답고 품위있게 성장하신 아가씨, 그 이후의 운명은? 왕궁에 초대받은 아가씨에게 왕자님이 정식으로 프로포즈. 물론 아가씨는 받아들이셨죠. 이런 식으로. 공주, 나의 반려자가 되어주게. 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으로 혼약이 성립되었다. 축하하세나. 이것으로 짐은 안심했다. 이젠 어떤 미련도 없네. 아니다, 아직 손주를 보기 전까지는. 왕... 부탁하네. 어머 폐하께서 참 성으로 부르는구나. 왕이라고. 축하할 일이죠. 자 요렇게 공주님 엔딩. 공주와 프린세스 역시 내 라이벌 나와. 친구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명 나오네. 친구가 없어. 아 왕이 프리하다고 그러네 진짜. 私とっても幸せです。69kg。王子様がお父さんにもう一度騎士として現役復帰してほしいそうよ。王様がおっしゃってたわ。お父さんは王国一の騎士道精神の持ち主。이 안에 뭐 코르셋 같은 걸로 땡겼겠죠. 아, 급하게 살 뺐다고? 최대 얼마까지? 잘 모르겠네. 한 90까지 되나? 人間になって本当に良かった。 今のは独り言。お父さん。あ、75が 병. ずっとずっと私のお父さんでいてね。 자, 이렇게 돼서 공주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자, 노세이브 아니 노로드. 예, 노로드 공주. 그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다니 나로서도 믿기지 않는군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는 당신이라는 아버지를 가져서 그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쁘네요. 야 이 허리
허리가 이런데 허리가 두껍다고 고민을 하고 69kg 하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체중 허리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69kg, 154cm, 69kg 좋습니다. 그러게 허리가 개미허리네. 통뼈인가봐요. 통뼈요. 최다 실행 아르바이트는 광산이었고 50회 댕겼고 그 다음에 알바 아니 교육은 무용교실 51회 소지금 64골드로 엔딩 맞네 마지막에. 자 이렇게 거의 뭐 70kg로 왕자랑 결혼에 성공한 공주 엔딩을 봤습니다. 저 세계 단위가 다르다고? 아 키를 비교해봤을 때 왕자는 160 정도 되겠다. 그런가? 머리 자르면은 한 10kg 준다. 자 이렇게 프린세스 메이커 3 저번에 리메이크판으로 못 봤던 공주 엔딩을 한 번 더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특이하게 순수하게 연애 결혼했고 그 다음에 몸무게를 70 가까이 뿔려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프린세스 엔딩 정말 프린세스 메이커를 했습니다. 프린세스를 키워냈죠. 언젠가는 품의 2와 품의 3가 합쳐진 장점들만 뽑힌 그런 게 리메이크 돼서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품의 2의 장점 많이 있죠. 풍요한도 있고 다양한 옷 그 다음에 뭐 딸이 이쁘다는 거 그 다음에 무사수행 그리고 뭐 DD파일 또 뭐가 있죠? 어쨌든 품의 2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과 그 다음 품의 3의 저 매 년마다 다른 일러스트 바캉스 같은 거 품의 2 같은 경우는 바캉스가 2년씩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지? 품의 3의 장점 뭐가 있지? 방문 상인 이벤트가 좀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뭐 랜덤 이벤트 거리에서 만나는 거라든가 뭐 고양이 프린세스 고양이 줍기 등등 그런 것들이랑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장점만 잘 살려가지고 나오는 좋은 프린세스 메이커가 하나 출시가 돼야 그래야 대박이 날텐데 절대 안 나와 절대. 아 리본 옷이요? 예 나와요 그 비밀상점에서 사는 거. 무사수행에서 방어를 오르는 이벤트 아 그 지는 거? 아 맞네요 품에3는 앨범이 있네 맞네 품에2는 앨범이 없어요 그게 진짜 최고의 단점인데 맞아 앨범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정말 갓겜이 나오겠는데 품에 뭐5 같은 거 나올 때 그렇게 나올까 싶었는데 절대 아니었고 자 이렇게 돼서 프린세스 메이커 3 프린세스 엔딩으로 잘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에 어딨냐 여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등록이 되네 이렇게 프린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어있는 걸 언젠간 다 채워야 되는데 몇 개지? 비어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21, 22, 23 24, 21 아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3개를 채워야 되네 이거 엔딩 60개 정도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까 30몇 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비어있는 게 30몇 개인데 지금 보니까 엔딩 60개 되겠는데 그죠 예 4, 3, 12 각 페이지당 12개고 5페이지구나 보니까 총 60개고 제가 안 본 게 33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천천히 다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예전에는 거의 다 채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한번 포맷을 해가지고 빠진 게 좀 많아요 자 요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게임인 공포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3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